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폴드 5. 현재 폴드 4보다 가격이 50만 원이 비싼데요. 바뀐 곳이 딱 세 가지뿐이라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3분 만에 누가 사야 하고 누가 사면 안 되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외관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굳이 변화를 꼽자면 LED 플래시가 렌즈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카메라 섬이 조금 작아진 게 다고요. 디스플레이 크기부터 무광 마감에 유광 프레임까지 똑같아요. 하지만 힌지 부분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접었을 때 힌지 사이에 틈이 없어지면서 사용감이 훨씬 좋아졌죠. 전작 대비 두께가 얇아져 역대 폴드 중 가장 슬림합니다. 힌지 주름도 직접 만져보면 움푹 파인 곳의 깊이가 전작보다 훨씬 얇아요. 그리고 무게도 전작보다 10g 더 가벼워졌습니다. 말이 10g이지 사실 각설탕은 3개 정도의 무게거든요. 미세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답니다. 휴대폰을 오랫동안 들고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카메라에도 크게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동일한 5천만 화소에 야간 촬영과 손떨림 방지 기능만 업그레이드된 정도죠. 직접 촬영도 해봤는데 차이가 확 와닿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일명 모기장이라 불리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도 전작보다 티가 덜 나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화면 최대 밝기만 S23과 동일한 1750니트로 올라갔고 세부 사양에선 크게 변화라고 할 건 없어요. 사실 폴드5가 이렇게 전작과 큰 차이가 없는 건 이미 폴드4가 완성형에 가까웠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폴드3에서 폴드4로 오면서 1200만 화소 카메라가 5000만 화소 카메라가 됐고요. 성능 또한 크게 향상됐습니다. 게다가 폴드4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졌고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도 이미 크게 개선됐었죠. 하지만 이번 폴드5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능 향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S23과 동일한 칩셋이 탑재돼서 전작보다 프로세서 성능이 30% 이상 더 좋아졌고요. 실제 성능 점수에서도 S23 울트라에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칩셋이 좋아졌으니 배터리 타임도 비례하여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추후에 GOS와 배터리 테스트 영상을 올릴 테니까 구독해주세요. 두 번째로 발열을 관리하는 베이퍼 챔버도 38%나 커져서 특히 게임할 때나 유튜브를 오래 보시는 분들은 만족감이 확 올라갈 것 같습니다. 총정리해드리자면 무게와 두께 그리고 변화된 성능 두 가지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폴드5를, 그게 아니라면 50만원 저렴한 폴드4를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폴드5의 소소한 변화 두 가지도 알려드리자면 태스크바 활용성이 좋아졌고요. 아재폰이라는 꼬리표를 뗄 만한 색상 변화가 있습니다. 연령 구분 없이 인기 있는 아이스블루 색상이 추가됐죠. 색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핸즈온 영상 참고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쓰고 계신가요?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77만원. 아!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2만원대의 데이터 부재안을 약정 없이 쓸 수 있으니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